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증원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간부 두 명에게 처음 면허 정지를 통보했고, 이르면 내일 대학마다 몇 명을 늘릴지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 박은 정부. 저희는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르면 내일 의대 2,000명 증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를 연지 일주일도 안돼 증원 배분까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 대위는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일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의 74.5%인 283명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개 의대에서는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개 의대에서는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에 대해선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는 망언을 한다며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김태국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 강화 위원장 등 2명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를 정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